제가 22일 어제 세브란스 조병철 주치의님의 진료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3차 항암을 위한 진료였죠. 조병철 선생을 만나기 전에 피검사와 엑스레이를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가 어떻다 얘기는 조병철 주치의는 직접 하진 않았지만 뭐 좋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했고, 발저림 현상이 심해서 운동을 못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더니, 항암제를 2차에 맞았던 항암제 두 가지, 네오플라틴하고 제넥솔하고, 제넥솔이 택솔인데, 두 가지를 똑같이 맞는데, 그 세다는 제넥솔을 용량을 25%를 줄여라. 라고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25% 줄인 거 하고, 그리고 발저림 개선을 위한 추가 약을 하나 더 처방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부터 먹게 된 거고,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간에 제가 4시간 반 동안 항암제를 맞는 동안, 같은 외래가 잡혔던 게, 호흡기 내과, 우하라 선생 주치의의 외래가 있었는데, 제가 항암제를 맞는 동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보냈어요. 가족 확인을 하고. 이제 아들하고 얘기를 중에 주치의가 엑스레이를 보고 너무 깨끗해졌다, 위에가. 그리고 안에 밑에 있는 거 이게 암 같은데 그거는 그대로고. 염증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아들님도 엑스레이 보고 상당히 좋아졌던 걸 본인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들은 질문을 준비를 해갔어요. 지난번 외래 때 우하라 선생이 권했던 그 폐섬유화를 막는 약을 추천을 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짜리를 그러니까 아들은 고심 끝에 그 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을 자기가 찾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약 얘기를 일치 안 하더래요 우하라 선생이. 근데 아들이 그걸 질문을 던졌더니 상당히 난감해 하면서 그 약은 안 써도 되겠다 라고 우하라 선생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모든 게 담긴 거죠. 제 추측건데 그거는 암 주치의하고 협의 중에 그 약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물어봤겠죠. 그리고 암 주치의는 그것도 일종의 항암제 비슷한 건데 그거를 수용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하라 선생은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가 아들이 그 얘기를 물어보는 바람에 나온 겁니다. 어쨌든 폐 사진이 엑스레이상으로 깨끗해졌다는데 이 모든 것은 7월 6일 날 CT 검사로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진단학적 확인이죠. 제 암세포가 줄었는지 그대로인지 그대로인데 이제 활성이 안 되고 있는 건지는 7월 6일 날 CT 검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7월 13일 날 외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외래에서 이제 두 주치의가 CT를 보고 이 얘기를 하고 항암 일정도 다시 조율을 하겠죠. 근데 조병철 그 주치의는 상당히 팩트에 입각한 아주 심플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지 마라. 내가 발저름이 심해서 운동을 못했다. 그게 제일 아쉽다 그랬더니 운동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좋다고 하여튼 그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그 바람에 이제 제넥솔이라고 하는 세다는 항암제도 25% 줄인 거고. 그래서 4시간 동안 그 항암제를 맞고 집에 오는데 2차 때보다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다른 증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아, 이상하다. 이게 증상이 있어야 돼. 없어요. 사실 2차 때 처방받고 나올 때 너무 어지러웠거든. 그리고 멍했다고. 근데 이 멍한 증상이 전혀 없고 어지러움만 있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그 의사가 추천한 게 이제 족욕하고 역시 마사지를 추천하더라고. 집에 와서 그 얘기도 있고 주원자는 계속 족욕을 얘기했고 해서 저녁을 먹고 저녁을
지난번 2차 때처럼 신의 한 사람은 전복죽을 먹었어요, 일부러. 특 전복죽을. 그걸 먹고, 아들한테, 잠자기 전에, 조격을 하고, 20분 조격을 하고 아들한테 마사지를 해달라고, 발 마사지. 근데 이 녀석이 너무 잘해요. 발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이 발 저림이 80%가 줄어버려요. 80%가. 기적처럼. 조격 이후에서 그런지. 그리고 잠을 너무 편히 자다가, 일찍 자다가, 새벽 4시에 깬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깨가지고 갔다 와서 잠을 못 들었어요. 왜냐면, 몸이 멀쩡하니까, 의욕이 충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이디어를 푸느냐고, 4시부터 잠을 안 잤어요. 아침은, 갑오징어를 데쳐서, 고추장, 초무침 살짝 묻혀가지고, 쌈에, 푸성기 쌈에 먹고, 그리고 이제 밥을 끓여 죽으로 먹고 다양한 채소와 더불어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정입니다. 7월 6일 날 CT 검사에서 이게 사실 암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은 저는 이거의 항암제 역할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주원장님이 저를 계속 치료해왔던 과정과 병원에서 주장했던 이 뭐 간기능성 무슨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생즙 먹지 마라 이런 거를 다 역행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팩트가 확인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아니냐. 우리 주원장님의 체질 의학이 실제 이제 진단 의학으로 확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사실 어제는 지난주에 그 여기 월란 선생님 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월란 선생님이 며칠 전에 서울 와서 이제 저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불러서 만났는데 당신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놀란 게 간염 복연자였는데 이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권했잖아요 밀크시술을 4월부터 먹었다고. 4월부터 먹었는데 6월에 와서 병원 진단 결과가 간염 복인자가 아닌 거야. 간염 복인자는 그 뭐 대부분 그냥 고질병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이것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밀크시술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밀크시술을 먹은 이후의 변화거든요. 그걸 먹었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폐암 사기에 간접성 폐질환자인데 눈 뜨자마자 먹는 게 밀크시술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제 3차 항암제를 맞고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신 주원장님 생각의 종합적인 변화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네 다 쭉 들어보니까 일단 아마 그 주치 조병철 박사가 굉장히 지금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냥 이건 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지금 암의 이 치료 과정이 굉장히 지금 구별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렇게 내과 주치가 그 약을 안 써도 되겠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지. 원래 그런 얘기 했잖아 전에도. 네. 좀 이상하다 그런 약을 권한다는 게. 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아까 염증이 네. 지금 사실은 그 저기 위쪽 부분이 폐염증 위쪽 부분 거의 다 깨끗해졌던 거예요. 아래쪽이 좀 나. 사실은 그쪽 치료는 거의 계속해서 줄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염증이 싹 깨끗하게 없어진 것은 굉장히 그것도 대단한 거지 지금 이 우리가 지금 했던 치료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말이 아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폐암 주치의인인 조병철 선생의 전략을 무시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주원장님이 해온 체질 침과 체질 의학이 사실은 백업이 됐기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좋아진 결과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우리 아이는 아주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집사람과 더불어서 주원장님의 침은 매일 맞아야 된다. 무조건.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7월 6일 날 이 진단의학으로 주 원장님의 이러한 치료 과정을 과학적으로 백업을 해서 증명을 하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때 그게 나오면 그 결과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리딩, 그러니까 그 네. 검사에 대한 해, 저기 주치의 진, 소견을. 소견, 그걸 갖고 와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중요한 거기 거기마다의 그 진료 검사 기록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호흡기내과 주치의가 이제 처방을 약을 해줬는데 스테로이드제를 안 쓸 수가 없어서 두알을 쓰는 거를 계속 쓰겠대요. 당 끊을 수가 없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면역 면역 관련 약을 하나 처방을 했어요. 그래야 항암제하고의 뭔가 시너지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거는 미니멀하지만 먹어야 된다라고 처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7월 6일 날 CT를 보고 13일 날 결과가 나왔을 때 호흡기 내과하고 조병철 교수하고의 협진을 통해서 새로운 또 처방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내기에는 사실 그 호흡기내과 그쪽 진료는 그냥 이렇게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사실은 조금 뭐랄까 사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리고 그 정도의 폐염증이나 그 정도는 체질의학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네. 컨트롤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주원 뉴트리 그거 밀크시슬 그것도 아까 하니까 그 원란 선생이 네. 그게 뭐야 이제 간염에 네. 사실 간염 보기는 환자들 항상 보면은 환자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건 그냥 들어오면 절대로 안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갖고 있고 그건 뭐 천년만년 있는 거지 자기 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나는 보균자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그것은 안 없어진다. 근데 약을 거기서 주는 뭐 이제 뭐 간 보호제나 이런 건 먹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 해가지고 그 보균이 없어졌다는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때까지 한 번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원란 선생이 그 간염 보균이 없어졌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주원 뉴트리 그 밀크시슬 비타민이랄 그거 그게 상당히 작용을 한 느낌은 들어요. 아 어떻게 됐든 원란 선생 밀크시슬을 저의 권유로 먹게 됐고 사흘부터 그러면서 내가 중간 체크를 했죠. 그러니까 피로도나 일상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얘기를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피곤할 때는 아주 지쳤을 때는 그 공진단, 체질단, 체질단을 상시로 먹었거든요. 피곤할 때. 그래서 체질단 애호가인데 이제는 주원 뉴트리의 밀크시슬을 빼놓지 않고 먹는 저처럼 눈뜨고 먹는 그런 사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원 뉴트리의 밀크시슬은 제가 나중에 이제 정확한 것은 7월 6일 날 CT 찍고 13일 날 두 전문의가 주치의가 이제 소견을 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저의 레퍼런스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오늘도 침을 맞고 침을 맞고 오늘도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 원장님한테 보고 드린 그 이야기는 어제 제가 3차 항암 처치를 받고 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런 거는 어제 알고 보니까 이 폐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목소리가 쉬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는 조금 몸에 무리가 왔을 때 그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외에는 3차 항암 처치 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너무 좋습니다. 염려했던 리스크가 전혀 없고 발저림도 어제 저녁에 아들내미 마사지로 조교기위의 마사지로 80%가 날라갔어요. 그게 이제 주원장님의 누적된 치매 효과가 있고
모르겠죠. 오늘 지금 침 맞고 났는데 너무 개운합니다. 그리고 3차 때 항암제는 주 항암제인 제넥솔이라고 텍솔인데 이게 가장 세다는 전통 항암제인데 그 양을 25%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느끼는 게 부담감이 너무 적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2차 때만 해도 머리가 멍하고 이게 공황 상태인데 그게 전혀 없고 아주 머리가 맑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너무 잘 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아이디어를 개진시키다가 잠을 꼬박 놓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너무 잘 먹고 한의원에 와서 지금 침을 맞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의 자부의 증언은 결국은 7월 6일 날 CT 검사로 확인이 되고 그 CT 검사가 공표가 되는 게 7월 13일 날 두 전문의, 두 주치의, 그러니까 저는 간접성 폐질환자이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의 주치의, 그리고 폐암 사기라 종양내과의 주치의, 두 주치의의 그 협진을 통한 최종 소견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원장님이 여기까지 저를 한 10달 가까이 체질침 치료와 더불어서 체질의학을 저한테 실행한, 치료를 실행한 결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거, 녹즙과 그리고 주원 뉴트리에서 나오는 밀크시스, 이게 병원에서 알면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3차까지 올 때 이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백한 팩트인 것 같고요. 이 모든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진단의학 7월 6일 날 CT 검사 이후에 7월 13일 외래, 두 주치의 외래에서 확인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3차 항암에 대한 리포팅 여기서 마칩니다. 잠깐만요. 제가 모자를 벗겠습니다. 이 텍솔이 제넥솔 항암제가 이 탈모가 됩니다. 예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흉해서 마치 영화 골룸 같은 느낌이라 삭발을 하고 면도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버섯이 많았어요. 검버섯이 얼굴에 200개 이상이 됐는데 집사람이 이거 너무 흉하다. 환자 티가 많이 난다.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얼굴에 이 검은 이 저승꽃이라고 그러죠? 검버섯이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돼서 빼야겠다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뺐는데 놀라운 거는 저 얼굴색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병원에서 항암제 맞는 환자 중에 얼굴색이 저처럼 혈색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다 하더라고요. 암 환자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저도 2차 항암제 맞고 나서는 손발에 이렇게 뜨거운 열감이 있고 그리고 이 얼굴색에 홍조가 띕니다. 검은색 쪽에 홍조가 뜨는 그런 게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깨끗하고 언젠가 이 마스크를 벗고 제가 정말 깨끗한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3차 항암제 이후의 리포팅을 마칩니다.